전자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즉 MLCC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 전장용 MLCC 시장에 큰 성장이 예상되면서 IT용 MLCC 생산에 주력하던 삼성전기가 이 전장용 MLCC 생산 확대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정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자제품에 적당한 전류가 흐르도록 도와주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한 대에 수천 개가 필요합니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MLCC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차량의 각종 안전기능과 편의기능이 추가되면서 MLCC 채용량도 늘고 있는 추세. 자동차에 필요한 MLCC 수는 스마트폰에 필요한 MLCC 수보다 3배 가까이 많습니다. 또 미래형 자동차로 각광받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MLCC는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MLCC보다 15배나 많이 필요해 전장용 MLCC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용 MLCC 가격은 IT 기기용보다 4배 가까이 비싸 업계에선 전장용 MLCC 생산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그동안 IT용 MLCC 생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삼성전기도 전장용 MLCC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전장용에 대해서는 시장 성장에 따른 사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품 라인업 확대와 티어1 업체 향 신규 승인을 통해서 시장 내 공급자 지위와 매출을 확대해 나가도록 대응하고자 합니다. 최근 삼성전기는 부산 사업장에 자동차용 MLCC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등 전장용 MLCC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기 매출에서 전장용 MLCC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전문가들은 삼성전기가 전장 사업 강화를 통해 매출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전장전기가 지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세이프티 쪽으로 MLCC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한 4% 정도가 전장용 MLCC였고 최근에 캐파 증설을 통해서 2020년에는 전체 MLCC 매출액의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가 전장용 MLCC 투자에 몰두하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아시아경제TV 정윤영입니다.